자, 그래서 해리가 뭐 하기로 했냐면 CA3 하기로 했네요. CA3 단어 세트와 문장 세트. 먼저 문장 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생일을 맞이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입니다.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그랬더니 Thank you, mom. Thank you, mom. Thank you, mom. 그다음에 아빠가 선물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This 그렇지. This is for you. is for you. 뭐라고요?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그다음 Thank you, Dad. Thank you, Dad. 오케이, 그래서 다 고맙고. Thank you. Thank you. 상대방이 Thank you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막 대답할 수 있죠?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오케이. 자, 그래서 Happy Birthday의 뜻이 행복한 생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하면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행복한 생일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스럽게 많이 바꾸면 생일 축하해라고 된다는 뜻이고요. 예. 그다음에 thank의 뜻이 뭐예요? thank 단어에서 익혔죠? 단어 카드에서 thank의 뜻이 뭐라던가요? 고마워하다란 뜻이죠. 고마워하다, 감사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고마워한다. 누구에게? 당신에게, 너에게,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에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for you. 의 뜻이 뭐였어요? This is for you가 무슨 뜻이었어요? 이것은,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이 뜻이죠. 선물을 주면서 이건 네 거야. This is for you. 이건 널 위해 산 거야. This is for you. 이건 널 위한 거야. This is for you. 그럼 this is for you가 왜 이런 뜻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This의 뜻이 뭐예요? 이것 어떨 때 써요? 가까이 있는 물건, 자기가 들고 있는 물건 이런 거를 가리킬 때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 몇 명? 한명 또는 한 개를 가리킬 때 손으로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this다. 왜? 무슨 뜻이기 때문에 이것. 됐습니까? 그 다음 is. 얘를 보고 뭐라고 맨날 그래요? 자, 이런 것만 나오면 선생님 맨날 얘가 뭐다 라고 그러면서 설명하죠. 얘가 뭐다? is가 뭐다? 비동사라고 그러죠? 선생님, 이거 헤드셋 좀 바꿀게요. 너무 작아서 귀에 안 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자, 비동사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할게요. 비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다? I랑 함께 쓰는 I, am, he, is, she, is, he, she, it과 함께 쓰는 is, you are, we are, they are와 함께 쓰는 are. M is R 세 가지가 있다. 자, 왜 얘들을 다 비동사라고 하냐? 똑같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함께 쓰는 애들만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똑같은 뜻 무슨 뜻을 갖고 있다? 오케이. 이다 또는 있다. 묻지 않는 문장에서 사용되면 이다, 있다. 묻는 문장이면 이니, 있니 아, 될 테지만 묻지 않는 문장이니까 이다 아니면 있다 근데 여기서는 자, 이것은 이다. 그다음에 for의 뜻은 뭐뭐를 위하여. 여기 for 뒤에 you가 있으니까 for you 합쳐서 뭐예요? 너를 위해. 너를 위한 것. 됐습니까?
그래서 this is for you가 그래서 이건 너를 위한 것이야. 이것은 for you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민준아, 묻는 문장에 다음부터 물음표 꼭 붙여라. 네. 그 다음에 you're welcome이 무슨 뜻이에요? 천만에 이런 뜻인데 이건 우리말스럽게 많이 바꾼 거고요. 이게 원래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너는 환영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말스럽게 많이 바꾸니까 자 너는 환영받는다 이게 왜 땡큐에 대한 대답이냐. 만약에 페리가 선생님 무거운 물건 들고 가는데 도와줬어.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이 해리한테 환영받는 사람이야 싫은 사람이야? 환영받는 사람이니까 날 도와주는 거겠지. 그치? 그럼 내가 해리한테 땡큐 라 그러겠지. 해리가 날 도와줬으니까. 그쵸? 그럼 선생님이 선생님이 해리한테 땡큐 했는데 해리가 너는 나한테 환영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준 거야 라는 뜻으로 you're welcome 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왜 you're welcome이 너는 환영받는다 예 라는 뜻이냐 살펴보겠습니다. welcome의 뜻이 뭐냐면 환영받는 이란 뜻인데 무슨 씨예요? 이름씨? 이름씨는 누구, 무엇, 책상, 공책 이런게 이름씨야. 해리 이런게 이름씨야. 환영받는 이란 뜻일 때는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받는 사람들. 어떤 소식? 환영받는 소리, 듣고 싶은 소식.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다? 어떤 시란 말이야, 어떤 시. 자, 근데 your, 이건 뭐의 줄임말이야? your가 뭐를 줄여서 쓴 거예요? You are welcome인 거지. You are는 you are의 줄임말이야. 어? 이거 뭐지? 이거 뭐라 그랬지, 이거? 이거 뭐라, 이거. 그치, are인데. 이걸 보고 선생님이 또 뭐라고 설명하겠어? 얘를 보고, be 동사라고 부르죠. 비동사의 뜻은 뭐가 있다? 종류? 종류는 am, is, are가 있고 이건 종류고 뜻은 뭐? 이다, 있다 라 그랬죠. 비동사는 이다 라는 뜻이거나 있다 라는 뜻이 될 수 있다 그랬어. 자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냐. 자 be 동사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선생님 뭐라고 맨날 얘기했다. be 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요렇게 합쳐져서 뭐 된다 그랬어. 어떻다 라는 뜻에 무슨 시로 바뀐다. 하다시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넌 you are welcome 했듯이 너는 환영받는 이 아니고 너는 환영받는다. 너는 어떻다? 너는 환영받는다. 천만에. 자 happy의 뜻이 뭐예요? happy 행복하니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I am happy 라고 하죠. I happy 가 아니고 응? I am happy 해야지 무슨 뜻이냐. 나는 행복하다. I happy 가 아니고 I am happy 라고 하죠. 왜 그러냐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be 동사 뒤에 무슨 시 왔어. 이렇게 합쳐져서 무슨 뜻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다시 어떻다. 그럼 나는 행복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거 뒤로 왜 안 가냐.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잘 안 떨어지는구나, 해리. 오케이, 그래서 생일은 뭐였더라? Birthday 어떻게 쓰면 되죠? 아이쿠야. Birthday 어떻게 쓰면 되죠? 오케이.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중에서 뭐 됐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 새란 뜻을 갖고 있죠, 이거? Bird 였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소리가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Bird 된 거죠, Bird. 그 다음, 무슨 소리 들려요? 트 소리 들리니까 여기 뭐겠어요, 글자는? TH죠. Birth죠, Birth야. Birth야. 혀를 살짝 물어야 되죠. Birthday가 아니고 Birthday죠. 선생님 왜 자꾸 혀를 물라 그래? TH니까 Birth 그 다음에 Day죠. Birthday. 오케이. 네 생일 언제니? 라는 말이 보이네요. 웬? 웬 is your birthday? Birthday.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thank죠. Thank. Thank you는 너에게 고맙다는 문장이고요. 고마워하다는 thank죠. Thank. Thank 어떻게 쓰나요? Okay, 여기까지 소리가 세네 때. 그럼 무슨 소리 남았어? 응크 소리 남았네. 응크. 그러면 세 응크 소리 누가 내요? 오케이. 얼마 전에 얘기했어, 해리야. NG는 무슨 소리 되고, 응, NK는 뭐 된다? 된다고 했죠, 아잉?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